나이는 28살이고요. 2년 전에도 왔었는데 그때는 겨울에 왔었거든요. 그때 왔을 때는 저기 북한, 이 만원경으로 북한을 봤을 때는 그때는 북한 사람들이 뭐 딱히 서 있지도 않고 뭐 별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오늘 4월... 오늘이 며칠이죠? 한 2년 뒤에 4월 23일 오늘 일요일 날에 와서 만원경으로 다시 가보니까 덤프트럭도 보이고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밭일을 하나 사람들이 많이 서 있는 모습들이 보이네요. 그때도 시기가 이 시기하고 비슷했어요? 그때는 겨울에 왔었어요. 겨울에 왔고 네. 네. 지금은 이제 4월 말이 4월 달이고 네. 그럼 겨울이라면 그 몇월 달이었어 정도 돼요? 아마 한 11월 그쯤 11월 될 것 같아요. 네. 추울 때 좀 왔을 거예요. 오케이. 본인이 느낄 때 우리 실향민이 네. 지금 이제 고령이잖아요, 그죠? 네. 그분들의 생각은 어때요? 본인 나이에 본인이 생각하는 것은 이상 가족 그런 그렇지, 거. 그렇지, 그렇지. 이 분단의 느낌이라는 것이 우리 28살 먹은 친구가 그걸 느끼기는 좀 뭐한데. 네, 맞아요. 근데 지금 내일 모레면 전부 다 이제 그분들은 하늘나라로 가실 분들인데. 본인이 생각하는 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하게. 지금은 요새 북한하고 사이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좀 많이 관심이 좀 없어지는 편인 것 같긴 해요. 예전에 비해서 막 초등학교 때는 뭐 통일이 된다 뭐 이런다 해서 군대 가기 전까지는 뭐 통일 될 줄 알고 막 그랬지만 그러면서 가끔씩 6.25 그 이산가족 가끔씩 한다고 북한이랑 정상회담 같은 거 한다고 하면은 회담이 제대로 안 되는 걸 보다 보니까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. 그래. 그래. 네. 그 지금 다른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. 우리 청년은 조금 특이하네. 그런 것까지 다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 앞으로의 어떻게 생각해요? 현 정부가 움직이는 거하고 앞으로의 본인이 느끼는 생각하는 거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요새 더 그 전 정부 때는 좀 북한이랑 좀 회담도 하면서 좀 도와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윤 정부 들어서는 많이 뭐냐 그게 없어졌잖아요. 좀 막 그 뭐라 해야 되지? 딱 잘라서 딱 안 되는 건 딱 안 되고 이제 북한을 주적으로 이제 보니까 약간 이산가족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 입장에서는 좀 거리가 더 멀어지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? 그래요. 우리 젊은 친구가 봤을 때 앞으로 대한민국은 통일이 언제쯤 될 것 같아요? 지금 이 상황에도 북한에서는 뭐 미사일 같은 거 많이 쏘고 탄도미사일 같은 거 쏘고 하니까 아마 통일이 된다면 한번 전쟁이 난 후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렇게 생각하세요? 네. 그러면 또 우리 대한민국이 반 이상은 다 죽어야 되는데 그래도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통일이 돼야 돼요? 저는 그냥 통일이 됐으면 좋겠지만 지금 시국상에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싸우듯이 또 중국에서 대만 또 막 하려고 하잖아요. 근데 저 생각은 이걸 왜 질문했냐면은 대한민국은 한번 전쟁이 터지면은 옛날 같이 쉽지 않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. 그러니까 저도 예. 그러긴 해요. 절대 대한민국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요. 네, 안 되면 안 되지만 예. 아마 통일한다고 그런다면 아마 그러지 않을까. 그래요. 네. 인터뷰 해 주셔서 감사해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